어린이 셜록 홈즈, 입술이 비뚤어진 남자, 2화, 비뚤어진 실종.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호,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대체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는 어떻게 된 거지? 셜록, 네 생각은 어때? 그래, 이제부터 추리가 필요한 거지.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남편을 봤을 때는 지난 월요일 오후 4시 35분이라고 했어. 그때는 썰물때라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죽게 될 거야. 눈에 확 띄겠지? 창밖에는 바닷물이 없거든. 만약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해 바다 쪽으로 던져졌을 가능성도 적어지지. 바닷물이 없어. 땅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아, 그렇구나. 아, 역시. 그럼 건물 밖에서 세인트 클레어 부인을 막았던 인도인 주인은 어떨까? 그 사람은 수상하기는 하지만 그는 입구에만 있었다고 했어. 경찰들과 부인이 왔을 때도 입구에서 올라왔다고 했지. 그리고 그 인도인 주인은 예전부터 2층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해. 이건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 그럼 그 2층에 있던 노인은? 그 노인이 가장 수상하지 않아? 맞아.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와 같이 2층에 있었다면 부인이 본 남편을 봤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그런데 보지 못했다. 많이 수상하지. 그래서 그 노인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어. 그 노인의 이름은 휴 분이라고 해. 직업은 이걸 직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는 거지야. 런던 시내에 앉아 구걸하며 살고 있는데 보통 거지는 아니지. 런던의 명물이랄까. 아주 유명한 거지야. 그래서 나도 휴 분 씨를 관찰한 적이 있지. 꽤 오래전이지만 말이야. 우와, 셜록. 네 관찰 대상들은 정말 내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거지들까지 관찰할 줄은 몰랐어. 그래? 뭐 휴 분 씨 얘기를 계속하지. 그는 입술도 비뚤어지고 정말 지저분한 거지인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 헝클어진 오렌지색 머리에 얼굴에 난 커다란 상처, 날카로운 검은 눈까지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인지 그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히 많아. 예전에 관찰할 때도 그 액수가 커서 상당히 놀랐었지. 그래, 거지 휴분 씨라면 나도 몇 번이나 들었을 정도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한쪽 다리를 못 쓴다고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그는 장애인이야. 존 네 말대로 다리를 절지. 하지만 그의 상체를 봤어? 그는 누구보다 건장하고 힘있는 남자라고. 아무리 힘센 장애인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을 것 같아. 존, 넌 의사잖아.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분들은 다리를 못 쓰는 대신 다른 곳, 이를테면 상체 근육 같은 게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힘 좀 쓴다고 자부하는 나도 그분들과 팔씨름해서 이겨본 기억이 별로 없어.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짧았어. 난 한 번도 셜록의 말처럼 생각해본 적이 없어.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 주변의 장애인들은 아무도 내 도움을 필요치 않아. 나보다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잠시 이런 생각을 할 때 셜록은 계속해서 사건에 대해 말했지.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창틀에 난 핏자국을 본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해. 기절할 정도로 어지러웠던 부인은 먼저 집에 들어가고 밭은 경위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지. 하지만 옷가지 이후로는 특별히 눈에 띌 만한 게 없었어. 그래서 두 사람을 그냥 놓아줬지. 이게 아쉬운 부분이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노인을 체포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휴분 씨와 인도인 주인이 서로 입 맞출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뭐 결국엔 그 노인은 체포됐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말이지.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너와 같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진 않겠지.
그 노인이 입은 옷에 피가 묻어있긴 했어. 하지만 그 노인, 효분 씨는 자기 새끼 손가락에 심한 상처를 보이면서 거기서 묻었을 거라고 했지. 창틀과 그 주변에 생긴 핏자국도 자기가 늙어서 둔해진 탓에 난 거라고. 여기저기 부딪히며 생긴 상처에서 난 거라고 주장하더군.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인데. 그래. 여기저기 난 핏자국들은 상처에서 묻은 거라 치자. 그런데 옷가지들은 변명할 수가 없잖아?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옷들은 어떻게 된 거야? 휴분 씨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본 적이 없다는군. 그의 옷들이 왜 자기 방에서 나온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남편을 봤다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증언도 정신 나간 사람의 말처럼 취급하더라고. 하지만 경찰들도 그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 계속 잠복하면서 휴분 씨의 방과 주변을 탐색했는데 결국 하나를 찾아내긴 했지. 그래? 뭘 찾은 거야?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결국 찾은 건 외투. 그가 입었던 외투 한 벌뿐이었어. 문제는 그 외투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수상한 점만 더 만들어버렸어. 뭐? 셜록, 그게 무슨 말이야? 외투 안에서 동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외투에 있는 주머니마다 동전이 가득 차 있었어. 600개가 넘었다니까. 그러니 외투가 밀물 썰물에 영향 없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와 외투가 같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가정을 해보자. 세인트 클레어 씨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눈에 띄었을 거라고 했지? 바닷물이 없을 때니까. 짙은 외투로 감싸버렸다면 눈에 띌 가능성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 그러면 밀물 때 동전 600개가 담긴 외투만 바닥에 남고 세인트 클레어 씨는 파도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어. 외투 말고 나머지 옷들은 그 방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그럼 정말 세인트 클레어 씨의 시체에 외투만 입혀 던졌다는 말이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휴분 씨가 세인트 클레어 씨를 바다 쪽 창문으로 던져버렸다고 할 가능성은 낮아. 그는 외투가 가라앉지 않고 물 위로 떠내려갈 것까지 생각했어. 치밀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눈에 띌 수 있는데 시체에 외투를 입혀 창 밖으로 던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아. 결국 휴분 씨가 이 방에 있을 때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는 없고 그의 옷만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그렇다면 그의 옷가지를 본 노인은 뭘 하려고 했을까? 가장 먼저 세인트 클레어 씨의 옷을 없애야겠지. 아래층에서는 세인트 클레어 부인과 인도인 주인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 게다가 경찰도 오고 있으니 쓸데없는 의심을 피해야겠지. 휴분 씨는 시간이 없었어. 서둘러 처리해야 했지. 그 노인은 그동안 구걸해 모은 동전을 외투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은 옷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세인트 클레어 부인과 경찰이 방에 올라온 거지. 그래서 휴분 씨는 급하게 남은 옷가지를 숨겨둔 거고. 아, 그래. 셜록, 네 말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걸? 맞는 것 같아.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추리를 하려고 해. 경찰이 휴분 씨를 잡은 뒤 그 노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해. 휴분 씨가 오랫동안 구걸을 해오긴 했는데 그것 말고는 딱히 문제를 일으킨 게 없다는 거지. 아, 앞으로 생각할 것들은 우선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휴분 씨가 있던 건물에 왜 갔는가. 범죄자들과 불량배들의 소굴로 알려진 건물에 대체 무슨 이유로 갔을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지금 세인트 클레어 씨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실종과 휴분 씨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이지.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이 분명해. 셜록,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쉽지 않겠어. 셜록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가 탄 마차는 대도시를 지나 양쪽에 나무 울타리가 서 있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 창문 밖을 살핀 셜록이 다시 말을 이었어. 너와 이야기하는 게 아주 짧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거의 다 온 모양이야. 저기 저 큰 나무 보여? 그 나무 뒤에 불빛이 보이는 집이 바로 세인트 클레어 씨의 집이야.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남편을 걱정하며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있겠지. 부인은 아마도 우리가 탄 이 마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야. 그래, 갑작스레 남편이 사라졌으니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겠지. 아, 그런데 셜록, 이번 사건은 왜 베이커 거리 탐정 사무실에서 해결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면서 다니는 거야? 넌 보통 앉아서 추리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야. 직접 보며 조사해야만 되는 것들이 아주 많아. 다행히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을 주셨지. 게다가 존, 네가 나와 같이 사건 조사한다는 걸 알게 되면 부인은 아주 좋아할 거야. 넌 꽤 믿음직해 보이잖아. 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부인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기분이 좋진 않아. 다 도착한 것 같군. 마차는 큰 정원이 있는 저택 앞에 섰어. 셜록과 난 마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한 구부러진 자갈길을 따라 걸었지. 현관에 다가서자 금발머리의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나왔어. 집에서 입는 편안한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과 소매에 분홍색 얇고 부드러운 장식이 달려있었지.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뭔가를 묻고 싶은 듯 입을 벌리고 있었어. 아무래도 남편의 소식을 묻고 싶었던 거겠지. 그녀는 셜록과 함께 있던 나를 남편으로 오해한 것 같아. 우릴 보자마자 기분 좋은 환호성을 짧게 질렀는데 남편이 아닌 걸 알고 실망한 듯 보였지.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셜록을 보며 걱정스레 물었어.